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같이 묵상합시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화두가 취업이잖아요. 왜곡된 경제 구조로 인해서 갈수록 좀 취업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취업할 수 있는 이 취업 시장 자체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스펙을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데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아둥바둥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는 것이 천국에서는 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면서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겨라, 남을 자신보다 더 좋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남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신앙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우리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드러내고,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온전히 다른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자신의 추악한 죄마저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죠. 힘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힘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자유롭나요? 사실 그거는요,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우리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며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약한 자를 영접하고 그를 높여줄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상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 약한 자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